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는 쉬는 날입니다. 근데 이렇게 마냥 쉴 수는 없고 꽃시장에 나와봤어요. 그래서 오늘 꽃시장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솔직하게 조금 부끄럽네요. 길에서 이렇게 혼자 카메라 들고 계시는 분들 조금 솔직히 저 사람 왜 저러냐고 그랬었는데 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었어. 안녕하세요. 예쁜 꽃들이 많이 들어왔고요. 대단하신 분이십니다. 뭐 찍는데? 머리 돌라고? 네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유튜브. 유튜브에? 정말 기쁘게 대답하고 와야 되는데. 저는 간단히 돌세토라고 하는 장미꽃 두 단을 구매했고, 아, 날씨가 너무 좋아. 그래서 패디 받았어요. 보통 까까 나와 닫는다. 한국의 꽃시장은 도매는 물론이고 소매도 출입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시장 사장님들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꽃 바구니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꽃 다발도 만들어 줘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꽃집 사장님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. 시끼, 그래 아까 나오라 했잖아. 그래서 앞으로 점차 조금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고,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조금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저의 의견이었습니다. 한 자영업자로서의 의견이었고요. 뭐 더 좋아지면 좋겠죠? 양정 꽃시장은 다른 시장보다는 조금 크기가 작은 편이에요. 근데 꽃도 알차게 있고 또 가까워서 종종 가는 편이고, 아니면 다른 시장을 가기도 하는데 다음번에는 다른 시장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